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소개팅 상황입니다. 질문이 야 어땠냐? 소개팅 후에 야 어땠냐? 라고 친구가 물어봤을 때 내가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. 남자가 말하는 거. 1번 귀엽던데? 막 좋진 않고 그렇다고 뭐 막 별론 아니고 뭐 그냥 뭐 썼어? 그러면 진짜 귀여울 때는 어떻게 해? 존나 귀여워. 어디가 귀여운지 얘기를 해. 뭐가 어땠는데 어땠는데 뭐가 귀여워. 걔는 그렇지? 내가 봤을 때 귀엽게 태어났어. 진짜 약간 뭐야 이렇게 오버하면 그렇죠. 말이 많아지는 그렇죠. 약간 2번 매력 있던데? 자기 이상형은 아닌 거죠. 외모가 맞진 않는데 매력 있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매력 있다고 하는 정도면은 칭찬 아니야? 그러니까 싫은 건 아닌 거지. 어쨌든 근데 이쁘진 않은 거야. 그러면은 얼굴도 괜찮고 매력이 딱 있어. 그럼 뭐라고 말해? 그냥 존나 좋아 이럴 거 같아. Fall in love, fall in love. 100일 때 선물 뭐 해줄까? 아, 이러지 않을까요? 아, 만나자마자? 네. 아 언제 고백하지? 뭐 이런 느낌으로. 3번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. 그냥 여자친구 할 마음은 없고 알고 지낼 딱 그건 것 같아. 알고 지내긴 좋겠다 약간. 4번 예쁘다. 예쁜 거야. 그럼 그냥 예쁜 거야. 예뻐 예뻐. 예쁘네. 예뻐. 얼굴 예쁜 거야. 5번 내 스타일이다. 와, 그건 이제 최고죠. 최고 칭찬이죠. 큰일 났어.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. 내 스타일이라는 거. 이미 김칫국 다 마시는 상황이고. 100년회로 생각해. 네. 내 스타일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친구를 안 보고 있을 거야. 핸드폰 연락을 기다리고. 분명 이건 100%야. 맞죠? 진짜 별로였으면. 주선자한테 화가 나오니까 첫 번째로. 제발 와! 개새끼가 다 띄엄띄엄 보네.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왜 나한테 빡쳐 있는 거야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나기 전에 집 가면서 바로 전화하자. 남자들이 남자 소개시켜줄 때 1번 걔 존나 순정파야. 아, 되게 집착남이에요 제가 봤을 때. 이벤트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 분명히.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순정파. 약간 십선비라니. 쉽게 얘기하면 아 십선비. 걔는 너한테 잘해줄 거야. 근데 재미는 존나 없어. 그건 알아서 해. 두 번째 아 잘생겼어. 아 잘생긴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달라요 여자분이 남자. 남자 잘생겼다는 게 뭐냐면 눈썹 진하고 약간 아랍 계열. 장동건 같이 잘생긴 걸 남자들은 좀 잘생겼다는 경우가 많죠. 원빈 약간 장동건 그냥 누가 봐도 잘생긴 그런 얼굴. 턱각지고 약간 아랍 계열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을 잘생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무조건 말랐고 하얘요. 네, 하얘 맞아 하얘요. 그리고 기재몰입이 같이 생겼어. 무조건 하얗고 입술이 분홍색이야. 그 새끼 존나 부러워. 그 우리 싸이월드 시절의 얼짱? 약간 그런 느낌? 네 언제? 쿠구 같아. 친해요 일단 그 친구랑. 일단 친한 친구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잘 쓰는 얘기야. 그리고 여태까지 상처를 많이 받았던 친구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. 다섯 번째 아 진짜 재밌는 친구다. 그 진짜 제 정확히 하나만 팩트 말씀드릴게요. 일단 얼굴은 절대 못해. 얼굴은 장담 못해. 아니 근데 확실히 재밌는 있어. 웃기긴 할 건데 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웃겨 걔는 일단. 보통 딴 사람들을 절 소개시켜줄 때 그렇게 얘기해. 몸 좋다라고. 걘 헬스장 다니는 친구다. 아, 헬스장 다니는 친구.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운동하는 친구. 헬스장 다닌다. 하루에 2시간 이상 헬스장에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몸 좋은 거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랑 눈 안 마주치는 경우. 그런 거는 몸 좋은 거. 웬만하면 길 가다 안 부딪히는 경우. 팔뚝아리가 딱 피하는 경우. 팔뚝아리가 내 허벅지만한 경우. 뭐 이런 경우. 이렇게 조금 다른 거 같아요. 생각보다. 여자가 말하는 언어의 풀이 방식이나 남자가 말하는 풀이 방식이나. 남자들 말은 딱 한 번만 꺾여있어. 한 번만 생각해보면 뭔지 알 것 같아. 직진이거나 한 번 꺾여있어. 둘 중 하나야.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문장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최대 두 개. 맞아. 많으면 두 개, 보통 한 개. 그 정도고 여자분들은 최소 두 개부터 시작해. 최소 두 개부터 많으면 열댓 개까지. 물론 이게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 저 모든 남자가 이렇다 모든 여자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니까 뭐 남자는 진짜 다 그래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재미있게 재밌는 수준으로만 같이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건 팩트입니다.